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 Swift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Practical Leader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현실적인 이런 게 바로 practical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하다는 걸까요? A historian said studying 정약용 is the same as researching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자, 학자들은요,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정약용을 연구하는 것은 곧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분에게, 이분의 삶 가운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Scholars think he's a great synthesizer of 실학 or practical learning. 우리가 실학을 이제 영어로 옮기면 practical learning이 되겠죠. 사람들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약용 선생이 가장 위대한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At the age of 22, he entered government service. 22살의 나이에 이제 공직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He invented the 거중기, a type of crane. 크레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중기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쓰였을까요? To build the Suwon Hwaseong Fortress. 자, 수원 화성 그 성벽을 갖다가 이렇게 올 그 짓는데 그가 발명한 거중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He taught students at 성균관,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Joseon Space Public School, 조선 왕조의 가장 유명한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죠. During 18 years in exile, he wrote about 500 volumes on various subjects. 자, 유배를 당한 18년 기간 동안 뭐 또 생산적인 일을 한 것이죠.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500권 정도의 책을, 무려 50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They include science, ethics, and the joy of drinking tea. 그 주제가 정말 너무 다양해서요. 과학에 관련된 책도 있고요. 윤리학, 그리고 차를 마시는 기쁨에 대한 책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터사이저이고 정말 이 히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a highly educated person. 아주 잘 교육받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뭐 박사되고 막 이런 사람 우리가 학자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 바로 scholar가 되겠네요. To create or produce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뭔가를 최초로 만들고 생산해내다. 우리가 이런 거를 발명하다. 처음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invent라고 하는 것이죠. A device for lifting and moving heavy things. 무거운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들려면 힘들잖아요. 그걸 들어올리고 옮기는 데 필요한 장치. 우리가 crane이라고 얘기를 하죠. A place where children go to learn. 자, 아이들이 학문을 위해서 배우러 가는 곳은 바로 너무나 간단하게 school이 되겠죠. Okay, this is for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